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치잖아. 이것도 이만큼만 보내놓고. 그리고 불편할 때는 마스에로 심조절 하는 거예요. 이 패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6번 패턴이. 붙이는 거. 붙이는 게. 아, 그거. 봐봐요. 심조절이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심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봐봐요. 당점은 상당히. 그니까, 예를 들어서 두께와 시침 이런 거를, 요럴 때는 어떻게, 요럴 때 어떻게, 그 두 가지에다가 하나만 더. 총 세 가지를 설명하면은, 아도 빼기는 전 세계 서열1위야. 잘 보셔봐. 공이 만약에 형, 치셔야 될 공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많지. 그게 고수야. 그게 안 돼. 봐봐요. 이 공이 이렇게 서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거야. 응?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좌측을 주고 치는 거야. 일족골을 맞춰서.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조금. 그럼 마이너스 주고 치는 거야. 얘를 30%, 20% 사이를 주고 2시를 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오면 중단 주고 부딪혀 주는 거지. 이렇게. 봐봐요. 응? 이거 떡이면은 어떻게 쳐야 돼? 앞으로 왔다 뒤로 오는 백마세이. 여기서 이만큼만 올려서 내리면 돼. 봐봐. 그리고 다시 만들었잖아. 이어치기가 돼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선단 모르니까 이게 붙이는 거를.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 일자로 칠 때는, 그야 지뢰 없이 치고, 이게 아니 이게 거의 가까이 있을 때. 아니. 각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 봐봐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니야 왜 유학 갔다 온 분이 왜 그래? 됐고. 알았어. 자 이렇게 있으면 형, 어? 이렇게 있으면 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지뢰 없이. 아니 주고. 10시에 얘를 30% 치는 거야. 좌측을. 근데 이렇게 있으면 무회전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냥 쳐도 되고 플러스 주고 쳐도 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아도를 빼. 이거 봐봐. 이렇게 있을 때는 얘를 살짝 밀어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30%를 10시를 주고 좌측에 밀어 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있을 때는 아니 이렇게 있을 때는 얘를 더 두껍게 쳐야 되고 얘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것도 있잖아.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다 달라. 형 치는 방법이 두께가 그래서 세리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뜻은 뭐냐면 나는 이걸 내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놈이야. 내 딴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역회전 주고 치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무회전, 이렇게 있으면 살짝 플러스 회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1cm 움직일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붙어서 해도 안 되는데 봐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공을 이리로 와서 봐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갖다 붙였는데 잘못 맞았어. 저쪽 가서 봐봐요. 아, 이거는 역회전 주고 치면 되고.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형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역회주는 건 당연한 거야. 문제는 뭐냐면 세게 쳐야 돼. 이빨이 들어서 얘를 세게 땅 쳐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약하게 치면 깨지는 거야, 형. 이거 있잖아. 이렇게 서. 그럼 이거 깨진 거잖아. 주변도 살아났네, 지금. 에이, 아이, 진짜. 헬로! 에이, 진짜. 헬로. 또 시작.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심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내가 그거 만들어줄게. 못 살리는 공이야. 근데 보통 다 약하게 친단 말이야. 그게 깨지는 방법이야. 세게 쳐야지 이 공은 만들어지는 공이야. 우리 치다고 일자할 때 많이 나와 이거. 응. 자, 한번 쳐보셔봐. 그렇지, 이제 살렸잖아. 이제 살렸잖아. 다시. 그렇지. 세서 그렇지. 오케이. 조금 힘을 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까지 일단 이해를 시켜드리고 나서. 그래서 일단 이게 6번 붙이는 게. 어렵지. 어렵고, 생각보다도 이런 공이.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애매할 때가 또 있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쳐야 돼? 이것도 붙여야 되는 거니까. 붙이는 건데,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조금 보내고 얘도 조금 보내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신조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네. 이게 다시 그 옵셋의 개념으로. 큐 들어야지. 어. 오픈으로 큐. 여기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 이거 어, 오케이. 얘는 6시 반 정도는 기본 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빼서 내가 부딪혀주는 거야. 봐봐. 나는 이거를 끌어치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께와 내공의 어떤 시침을 빼서 거기만 간결하게 부딪힌다. 그리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이제 7번 패턴. 아유, 그건 형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게 7번이야. 7번 패턴이 항상 그때 이제 강의할 때 나 나왔잖아. 강의할 내가 이걸 붙여놓고. 강의할 때. 어, 붙여놨어. 이걸 치면서 또 빼라 그랬거든, 빼라 그랬네. 어, 아니, 그게 뭐냐면,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알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공보다 얘가 올라갔을 때가, 요게 이제, 요런 느낌으로 해야지 조금 좋지. 그래서 요때는 일적골을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어, 90%.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지금 같은 공은 한 10시 반 정도를 주고 상단을 중상단을 주고 내가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셀이 7번을 치고 나서 1번을 만들고 1번을 만들고 나서는 3번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 만든 문셀의 10가지 패턴의 방법이야. 이거를 못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어, 7번 나와서 1번 같이 보여? 그럼 따당이야. 왜? 얘가 딱 떨어지는 걸 나 봐서 딱 파악을 해놓은 거지? 좌측을 주면서 키스를 내. 들고 가면 이제, 3번. 어, 3번인데 얘는 약간 하단 주고 쳐야 돼, 하단 주고. 나 좀 봐봐. 덤벼라. 다 죽여버리겠다. 됐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 일로 와서 봐봐. 거기서 보면 안 되고, 요 큐 뒤에서. 그치. 왜냐면, 아도 빼기가 붙이기 아니야. 근데 그 붙이기를 공 배치가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뭐, 뭐가 어렵겠어. 자, 얘 쳐서 얘 맞힐 때 얘를 어떻게 쳐야 돼? 얘 세게 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이거는 수해준 주고 쳐야 돼. 아니야. 그래도 돼. 자, 좌측으로 이렇게 줄게, 형. 봐봐. 대신 일적구를 약하게 쳐야 돼. 이렇게. 그리고 보기에 되게 불편해 보이지? 그러면 일적구를 또 쳐서 갖다 붙일 거야? 그러려면 얘를 얇게 치면 안 되는 거야. 좀 두껍게 친다는 생각 갖고 가야 되고, 아니면, 어, 얘 50% 친다는 생각에 5시 주고 치는 거야.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 쳐서 얘 맞을 때, 얘는 무회전. 무회전에 20%. 다시, 요번 공은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게 좋은가 보고, 아, 얘가 완전히 여기서 더 많이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얘 쳐서 얘 맞출 때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중단이나 중하단 주고 이렇게 쳐주는 거야.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 붙이는 순간 심조절을 못하면은 몇 개 더 칠 거를, 기본 10개 이상을 칠 거를 그거 하나 치고 그냥 그 다음에 2개 치고 3개 치고 끝나는 거야, 세리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막 힘들게 치는 거지. 자,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큐 뒤에 와서 봐봐. 이거 이런 거 이거 얘 쳐서 얘 맞추면 잘못된 거야. 어, 당연히 밑에 있는 거 맞추는 거야. 자, 90%에 6시나 5시 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얘 쳐도 돼. 어, 회전 없이 그냥 아주 약하게만 이렇게 한 번 더. 이거 큐 많이 들고 중하단 느낌을 쳐주는 거야. 다시 얘 쳐서 얘 맞힐 때 이때는 무회전에 30% 정도 느낌. 다시 얘 쳐서 얘 맞힐 때 무회전에 30% 정도. 다시 6시에 중하단. 다시 얘 쳐서 얘 맞힐 때 무회전. 아,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좋을 것 같아. 그 얘 30%의 중상단. 오픈이죠? 얘 쳐서 얘 맞힐 때, 이럴 때는 무회전도 좋은데 우측이 더 좋은 거야. 2시 정도가. 이때는 들어서 부딪힌다.
얘 쳐서 얘만 쓸 때, 봐봐 형. 요런 게 역회전이냐, 무회전이냐, 플러스냐, 이런 걸 논하는 거야, 이럴 때가. 이런 게 어려운 거지. 6번 패턴인데. 갖다 붙이기가 6번이니까. 이거는 살짝 자초 회전을 쓰는 거야. 9시, 1티, 2티 사이에만 주고 이렇게 쳐주는 거야. 자, 다시 얘 쳐서 얘 맞히는데 붙일 거야? 1적구를 쿠션 맞고 올라오게 할 거야? 올라오게 하지. 아니야. 붙이는 거야. 큐 들어서 2번 패턴에 7시에 90%. 예. 끊어진 게 아니야. 나는 그 어떤 두께와 당점 시침만 갖고 부딪히는 것만 한 거야. 이때 얘 쳐서 맞을 때 이거 역회전 주고 쳐도 되고 역회전 조금 줄게요. 2시에 30% 정도. 그러면 이럴 때 봐봐 형. 이럴 때가 이제 문제야. 봐봐. 이럴 때 있잖아. 얘를 한 15% 정도에다가 3시 1티 2티만 주고 얘를 조금 밀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삼각형 구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공은 어떻게 쳐야 돼? 붙이는 게 좋은지 여기서 뒤에서 봐야 돼. 거기서 보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항상 내 오른손 옆에서 보는 거야. 이 공은 형 같으면 이거 쳐서 얘 올라오게 칠 거야? 아니면 갖다 붙일 거야? 판단을 잘해야 돼. 이거는 잘못 붙이다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잡아내. 어떻게? 붙이는 게 아니고. 얘를 데리고 나오겠다? 기본 패턴 5시 80%. 5시 80%. 오, 좋아, 좋아. 근데 형이 여기서 치면은 깨지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이렇게 쳐서 깨지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한 번에 치면 안 깨져. 근데 나는 청개구리 뛰라고 했잖아. 붙일 거야. 대신에 일적구를 뚱뚱하게 쳐야 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공 보면 알 거야. 공을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쳐도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치는 건 불편한 거지. 요렇게 치면 되잖아. 요거 이렇게. 아까 좀 세게 치라고 그랬지. 그렇지. 어떤 리듬을 타면서 항상 나는 어떤 리듬을 얘기해. 왜? 그게 초고수로 빨리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 그보다 좋은 꿀팁은 없어. 이거 쳐서 애 맞추면 깨지는 거야, 세리가. 저공 6시에 90%. 응. 그게 나는 이렇게 시원하게 움직이잖아. 소리도 시원하고 공도 많이 움직여. 근데 일반 분들은 내가 옛날에 잔세리 친 것처럼 그렇게 약하게 치려고 해서 공이 깨지는 거야. 왜? 공이 전혀 좀 가깝게 있으면은 손이 떨려갖고 못 쳐. 맞잖아. 손이 떨려갖고. 이거는 플러스 주고 치는 거야. 근데 이 공이 조금 더 나왔어. 이쪽으로. 그 마이너스 주고 치는 거야. 플러스 느낌. 봐봐. 여기서 얘 쳐서 얘 맞을 때, 1적구 얘는 한 50% 되는 느낌의 중심을 주고 치는 거야. 왜? 얇게 치면은 깨져요. 계속 이번 패턴을 만들어갖고 이게 뭐야? 허공셀이잖아. 레일을 안 붙이고 다 허공에 떠 있잖아. 자, 하나, 빵. 또 갖다 붙이고. 요럴 때 우측 주면 안 돼. 요건 살짝 무회전이나 좌측을 주고 치는 게 좋은 거야. 자, 큐 들고. 빵. 또 갖다 붙이고. 붙이고, 무회전 30%. 요번에도 예차가 임했을 때 얘 얇게 치면 깨지고, 이 공은 한 70% 80% 되는 느낌으로 중단 올려서 빵. 자, 이거 이제 여기서 맞고 갔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 깨졌어. 빵빵 세게 쳐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살려야지. 살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잘 봐봐요. 이때 맞는 것 같이 보여. 여기서 초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야. 어떻게. 얘가 일적구야, 형은 얘가 일적구야. 한번 말해봐봐. 딱 보고. 형이 봤을 때. 아니, 여기 지금 또 터난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얘가 일적구가 된다는 거야. 얘를 일적구 삼으면 안 되는 거야. 턴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내가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저 공을 내가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갖다 놔야지 턴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이 생기잖아. 어때? IQ 60의 돌대가리가 설명하는 게 600이야? 뻥까시네 아니야? 뻥까시네. 자, 붙였죠? 갔다가 이제 또 한번 붙이는데 지금부터는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10이잖아. 여기서부터는 돌릴 준비를 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치는 거야. 일자로 만드네. 그렇지. 일자로 만드는 느낌이야. 일자로. 자, 한번 봐봐요. 일자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주고. 됐다. 마이너스. 아니야. 조금 더 가야 돼. 이게 폭이 너무 넓으면 이게 넓잖아. 야, 너 일로 와봐. 왜 거기서 찌그러져 있냐? 봐봐요. 이거 허벌청이잖아. 그럼 나중에 여기서 깨져. 아니, 그 조금만 더 가서 쳐야 돼. 봐봐. 얘 한 50% 친다는 생각에 푹 한번 쳐볼게. 응? 그 다음에 여기서 가볍게 가서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턴 되겠지? 마세로? 뿅! 뿅이다, 뿅! 덤벼라, 씨!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어때? 이거 됐고. 어때? 됐고, 아, 힘들어.